이런 걸 완성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아웃에서 draw AP DIV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놔요. 갖다 놓은 나비를 하나 넣어요. 나비. 여기 있네요. 나비가 너무 큰가요? 나비를 줄일까요? 나비를 우리가 축소할 수 있죠. 예, 나비를 줄여놓고. 그다음에 배경색 줬죠? 네, 배경색 주고 교재처럼 그냥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보랏기 있네.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하나 더 만들어야죠? 하나 더 만들어서. 노란 나비. 노란 나비에도 배경을 넣습니다. 배경.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 겹쳐지게 잘 갖다 놔요. 이렇게 하면 되죠. 딱히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뭐. F12번 예 하면 된 거예요. 그냥 그죠? DIV의 코드가 absolute 나오고 백그라운드 나왔을 것이고 당연히. 그죠? Z 인덱스 있을 것이고, Absolute 나왔을 것이고, 우리 아까 보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닫고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AP5번 들어가겠습니다. AP5번. Save as AP5 해서. 자, 이번에는 스크롤바. 방금 했던 오버플로우 오토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이미지 저거 뭐야? 강아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럼 강아지를 이거로 할까? 드로우 그거로 할까? 드로우 거시기로 강아지를 갖고 옵니다. 강아지를 집어넣습니다. 강아지, 요 강아지, 요 강아지. 해서 얘를 요렇게 해주고. 자, 요 강아지는 여기다 딱 놓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죠? 강아지가 여기 있어야 되나? 자, 하나 더 드로우 거시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경색을 넣어요. 배경색.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 글자는 어디 있어요? 글자는 어디 있는 거 퍼와야 돼? 글자는 뭘 퍼와야 돼? 퍼올 게 없는데요? 야, 아무 글자나 넣을까요? 인물? 인물은 뭐야? 야,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아무 글자나 넣었다. 아무 글자나 넣고 오버플로우 오토 하면 되죠. 예, 오버플로우 오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F12번 스크롤 생기죠? 그죠? 된 거고. 되죠? 쉬우니까 훅 지나가.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AP6번 들어갑니다. 지금 연습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AP6번. Save as AP6. 그래서 뭘 해야 돼? 정렬하는 거 하래요. 정렬. 정렬도 하고 테이블로 변환도 하고. 정렬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를 맞추래요. 요 부분 있죠? 여기 나란하게 딱 되게 하래서 정렬의 기준을 누구로 할까? 밑에 강아지 할까요? 그럼 위에 거 먼저, 밑에 거 나중에. 그죠? 위에 거 먼저, 밑에 거 나중에. 다중 선택해서
modify arrange 어떻게 해야 되나? right인가요? 그죠? 기준점으로 봤을 때 right죠. 맞죠? right? 네, 맞아요. right. 자, 이 동물 기준으로 right예요. 동물 두개 기준으로, 두 마리 기준으로. 자, 얘네는 어느 동물로 할까? 밑에 걸로 할까? 얘도요? 자, 밑에 동물 기준으로 left 돼야 되죠. 예, 네, 그래서 left 해주면 되죠. left. 아, 이것도 이 정도면 돼요? 그거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여기도 맞아야 될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또 옆에 거도 해야 되는데, 옆에 거는 오른쪽 기준으로 할까요? 오른쪽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선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버텀이죠? 얘는 버텀이고, 얘는 탑이죠? 그죠? 정렬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렬의 기준을 나중에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버텀, 어떤 건탑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이블 변환하는 것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Modify convert AP div to table. 오케이? 된 거예요. 그죠? 된 겁니다. 그러면은 테이블 태그가 된 거예요.